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그미 올빼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그미 올빼미는 작고 매력적인 소형 올빼미과에 속하는 멋진 조류입니다. 이들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고 있어요. 피그미 올빼미는 작은 크기와 큰 눈,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15에서 20cm 크기로 성장하며 몸무게는 약 40에서 70g 정도입니다. 작은 몸에 비해 큰 눈은 야행성으로 사냥하는 데 도움을 주며 높은 목소리로 꾸빅꾸빅이라는 소리를 내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피그미 올빼미는 주로 새나 곤충을 사냥하여 먹이로 삼습니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데 빠른 속도로 사냥을 수행합니다. 높은 나무에서 사냥감을 감시하다가 빠르게 날개를 펴 사냥감을 잡는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작은 크기와 잘 숨을 수 있는 능력이 사냥에 도움을 줍니다. 피그미 올빼미는 봄에 번식을 시작하며 나무 구멍이나 머리끈을 이용하여 둥지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알은 2에서 6개 정도를 낳으며 부모 조류는 번갈아가며 알을 보호하고 육성합니다. 그러나 피그미 올빼미는 환경 파괴와 서식지 감소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림 벌채와 서식지 파괴,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간과의 충돌로 인한 사망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보호와 보전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산림 보호와 서식지 복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그미 올빼미는 작고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사냥 기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상징하는 중요한 조류종으로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존과 서식지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피그미 올빼미와 같은 소중한 생물들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